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선구매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는 40만 4천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13만 4천 명분은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분기에 들어올 예정인 경구용 치료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얀센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얀센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돌파 감염 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접종자가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인 점을 고려해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접종 대상자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2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고 30세 이상 대상자는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입니다.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통해 사실상 수출을 제한하면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군 수송기를 이용해 이번 주에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해 급한 불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극장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물 이터널스는 개봉 첫 주만에 161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하루 약 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블랙 위도우의 1일 최다 관객 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SF 대작 듄도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이어가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